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이 참 유종의 미를 얻으면 좋았을 텐데 파랗게 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좀 연출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QR코드 스캔하시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리파리 또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 번호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됐죠. 무너진 지지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개별주 보시면 이랜시스가 급등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시장 흐름입니다.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입니다.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75포인트까지도 좀 떨어졌고요. 1%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들은 뭐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일에서 좀 하락세가 연출됐고요. 76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들은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 2차 전지 약세들도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테슬라 쇼크는 여전히 ING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로 인해서 2차 전지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난조입니다. 에코프로 BM 살펴보시면 2%대로 약세 23만 3,500원 선의 거래 마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3%대, 포스코 퓨처엠도 5%대로 깊게 밀리면서 관련한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여전히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 더 밀리는 건 아닐까. 지금이 정말 저렴한 저가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 시속 게임들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흐름들은 연속성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개별주로는 이랜시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11월 미국에서 공개가 될 전망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보핏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런 감속기 메인 공급사기 때문에 이랜시스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 장 중에는 6,590원까지도 터치되는 움직임 그리고 23%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여력이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 주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참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소식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거의 10%에 가까운 등락률이 연출됐습니다. 대성 미생물 역시도 뭐 광우병 수의 테마로 좀 묶이는데요. 럼 파킨스병 국내 첫 발병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뭐 대성 미생물 같은 동물 뭐 관련한 섹터 이글벳 오늘 5%대 9%대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테마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퍼스트넷은 여권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에 출마 검토 소식이 있다. 테마주로 좀 엮이게 되죠. 관련해서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철저하게 대비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보셨을 때 참 이번 주가 참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이번 주간. 주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저번 주도 사실 쉽지는 않은 장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10월 달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낙관적인 시장은 또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지수도 빠졌었고 코스닥은 특히나 3% 가까이 이탈을 또 했었고 근데 장중에 사실 좀 회복을 좀 보여주다가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더 반등을 또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픈 것 같아서 제대로 좀 보여주겠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은 뭘 보여주실지가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요. 10월 달 매매하셨던 분들 일단 이미 손실권에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급하게 또 매매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매수하셨던 종목들 특히나 주도주를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손실폭이 커져 있겠죠. 왜냐하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8% 이상이 지수 자체가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보유 기간이 조금 더 길수록 시장 참여자분들은 손실폭이 높아진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나 일단 지금 시장 과거에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업종 내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모멘텀이 사실 살아 있어야 그 지수 반등에 맞춰서 똑같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시장은 또 왜 빠졌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에 금융시장이 좀 부담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좀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좀 높아졌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사실 이제 지원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지금 부채가요. 4경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주려고 돈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를 계속 찍어내다 보면은 국채 가치는 또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에 맞춰서 국채 금리는 따라서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논리가 지금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동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식만 놓고 봤을 때 투자하기는 지금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결국에는 2008년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뭐 2015년도 뭐 사드 배치 상황이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엔 뭐 시장 자체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매번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챙겨봐야 할 것은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섹터가 구분돼서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해 있는가.
그 섹터를 잘 구분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개별주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절하셔서 시장에 맞게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 반등이 올라올 때 제일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은 바로 주도주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좀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다운되면서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주도주 종목인가 아니면 개별주 종목인가를 판단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준비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내 종목이 주도주인지 아닌지 이런 좀 상황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샵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정말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파리파리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장 꼭 봐야 됐던 기사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군 가자 진입 태세를 유지했다. 유가가 90달러에 육박한다라는 건데 아까 뭐 유가 얘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좀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중동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는 사실 좀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반영되는 이슈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관련한 이슈 뭐 개별적으로 뭐 종목들도 챙겨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세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 전쟁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엔 동결을 했지만 다음엔 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을 또 내비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계속 높아질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을 봤을 때는 기름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 물가 지표를 볼 때요. 단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원유죠. 기름인데요. 이 기름 관련주,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관련한 종목들 살펴볼 때는 에너지 관련주를 또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에 또 방한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와 또 뭔가 좀 연관성 있는 그래서 사우디도 사실 원유 생산량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번 주에 사실 시세 탄력이 가장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군 테마주들이 사실 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음 주가 또 이번 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또 시장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으로 따지면요.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좁혀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한 에너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또 에너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주도주, 유망주 살펴볼게요. 에너지 그리고 네, S&T 네. 에너지 네. 에너지 섹터 좀 보고 계신데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사실 이제 에너지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임기가 이제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트럼프랑 대선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석유나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를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내년을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한 섹터들, 테마주들 이슈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특히나 앞서서 제가 이슈를 말씀드릴 때 특히나 그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80달러를 유지했었던 원유 가격이 지금 거의 이제 9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지금 원유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이렇고 근데 그 와중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매매를 하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테마주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나 저가주를 좀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주도 섹터들은 다 같이 또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좀 짧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에너지 섹터 보자 했는데요. S&T 에너지를 좀 유망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들이 어느 부분에서 작용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뭐 차트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수급일 수 있고 모멘텀 아니면 개별적인 긍정적인 호재들이 있거나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사실 시세적인 측면이 제일 좀 크고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구분되는 상황, 이 수급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이 좀 컸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S&T 에너지의 차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종목군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 상한가 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짧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S&T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렇게 되면 S&T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역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특히나 국내와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공랭식 에어쿨러 그 열 교환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한을 했는데 S&T 에너지가 지금 법인이 해외 법인 사우디에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 S&T 걸프라고 하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지분 50%를 보유했었다가 15년도에 완전하게 자회사로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사우디에 뭔가 우리가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료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세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특히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 안에서 매출의 70% 부분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랭식 에어쿨러 이 부분이 70%를 가져갔고요. 특히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 안에서 중동에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거의 이제 단연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에어쿨러 분야 안에서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사우디와의 연관성, 그리고 사실 사우디가 2010년도부터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원유 중심의 사업을 정책을 펼쳤다면 2010년도 이후서부터는 뭔가 좀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S&T 에너지가 딱 이 분야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우디와 연관성, 사우디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S&T 에너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사적인 부분이 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S&T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면
월요일날 시초가 정도에 시초가 이하 지금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4% 정도 미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10%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준다면 그건 차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에센트 에너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관련주 테마주들의 키로서 대장주로서 우리가 이제 나침판 역할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샵 3772번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홈런 임박주 관련해서 또 힌트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힌트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에너지 업종 종목을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인데요.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너지 종목 중에 대성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월요일장, 화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가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종목명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또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파리파리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서 문자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일까요? LX 인터내셔널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75원에 42%입니다. 라고 우리 신봉수님께서는 몇 종목이에요? 총 네 종목을 종목 상담을 또 신청해 주셨는데 그중에 LX 인터내셔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다 이런 걸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괜찮은 회사입니다. 사실 LX 그룹 관련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좀 따라붙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주가 탄력성은 사실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사실은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사실은 지금 70만 원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도 같이 한번 밀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2차전지 광물 관련한 소재단 종목들은 약세를 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연관성이 있으면서 LX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지금 조금 좀 힘든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5,200원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 사실은 2차전지 그리고 에코프로가 거의 150만 원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 시기 때는 굉장히 좀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수급을 못 받쳐줬던 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LX 인터내셔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가 탄력성의 회복이 조금 에러가 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다시 한번 좀 주가 반등이 좀 올라오게 되려면 시나리오를 좀 짜보면요.
에코프로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일단은 지수 반등이 좀 올라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수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은 반도체든 뭐 조선 쪽이든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주도주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회전이 좀 진행이 되고 그 와중에 2차전지가 픽이 돼서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지금 그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LX 인터내셔널도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은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순환매 장세 시기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쉽게 37,500원 그리고 4만 원대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평당가를 보시게 되시면 27,000원대이시죠. 그래서 비중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비중은 좀 확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27,000원대를 잘 유지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LX 인터내셔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못 돌아오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흐름, 뭐 조선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쪽 종목들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평당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 올라오면 좀 정리하자. 2차전지 일단은 섹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은 대한항공이에요. 266,600원에 40%입니다. 26,606원이네요. 정정합니다. 워낙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아나랑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일단 유럽 연합 경쟁 당국의 KDB 산업은행에서는 일단은 대한항공이랑 합병이 아시아나가 안 되면 난 추가 자금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한항공도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화물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한다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대한항공이 이런 매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왜 대한항공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라고 말씀 좀 드리면 결국에 지금 이제 항공 그리고 여행 쪽 섹터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흐름이 아직은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5월달 리오프닝이 좀 재개가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엔터업종도 잘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5월달, 6월달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 시기 때 대한항공만 놓고 보게 되면 아주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모멘텀 좀 부재했던 게 사실은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흘러내림이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 요소를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실적 면에서는 봤을 때 사실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 섹터에 대한 흐름, 여행 관련 종목 그리고 항공 관련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아직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순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여행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아직은 아닙니다. 손절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시세에 대한 흐름은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때 그때 정도의 매매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사실 시장 밀림이 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것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시장이 좀 밀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한항공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일단 지금 시기에서 매도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자세에서 지켜보시면서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000원대 부근인데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6개월간 평균치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하는지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그때 보시면서 26,000원대 평균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한 흐름만 좀 잘 보시면서 보유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평상근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글뱃 정신차려 정은호님의 사연입니다. 아, 워낙 또 많은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글뱃이고요. 6,700원 비중 30%. 저는 소 번식 우하고 있는데요. 지난 구제역 때 물려서 버텼는데 시간의 상승 중입니다. 오늘 가축 방역 본부에서 이런 문자가 왔네요. 다음 주에 본전 오면 털고 싶어요. 본전은 올까요? 밑에 보이시죠?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었나 봐요. 긴 사연을 전문가님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서 지금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는 드렸는데 소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피스킨병이네요. 발음 어려워요. 럼피스킨병이라는 것 때문에 국내 처음이 이런 병이 나왔고 시간에 관련주가 떠요. 지금 다음 주 이제 네. 본전 때 좀 정리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가요? 사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좀 잘 얘기해 주신 게 좋죠. 일단은 뭐 희망차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게 일단, 냉정한 네, 게 아니라요? 네. 뭐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이제 네. 지금 상황이 시장이 녹록지가 않고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도 뭐 여러 탄 뭐 역병들은 많았습니다. 네. 뭐 역병들도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면역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코로나 여파 때는 그 시기가 너무나 오래 갔었고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적으로 사실은 이 코로나 자체가 너무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관련한 코로나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강한 상승도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질병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 하락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서 상승 탄력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반등 시세를 좀 보여주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구제역 관련 주이긴 합니다. 사실 이글뱃이란 종목이 테마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테마주의 기능으로서 종목은 잘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가 시세 대응 그리고 테마주에 대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구제역 관련한 테마주들, 역병 관련한 테마주들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매도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세 자체가 지금 5,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 손실폭이 조금 크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 것은 테마주의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주로서 그 시세에 대응은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서 관련한 테마주가 다시 한번 떠오를 때 그때 한번 수익을 챙기는 전략 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한번 잘 행동해 보시고 진짜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신 다음에 AS 저희 언제든지 열어놓을 테니까요. 문의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저희 다 봐드렸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시장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대표의 히든 공략주 탑5. 먼저 TCC 스틸입니다. 9월 20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대가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로 수익률은 32.85%를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SPB테크 살펴보시죠. 벌써 15%를 가까이, 이제 16%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로봇 섹터 봐도 좋을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미래생명자원, 노르홀딩스, 마이크로컨택솔 각각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 보여주는데요. 하나하나하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먼저 미래생명자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에 얘기해 주셨고 13.40%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윗꼬리는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핫한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주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9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 우리가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를 드렸고, 미래생명자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서류 관련한 테마, 그 관련한 수급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안적인 투자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곡물 관련한 테마주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료 관련주들의 사료 관련 가격들에 대한 상승 그리고 특히나 사료 관련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길게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료 관련한 수급 계속적으로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종목들 사료 관련한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탄력적인 시세를 또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그 대안적인 투자로서 충분히 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 상승을 보여줘야 이제 그 투자 가치가 발현되는 것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관련한 이슈에 파생되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투자로서 계속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시세가 보여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7,000원대 목표가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이었고요. 이어지는 TCC 스틸입니다. 9월 21일에 얘기해 주셨고 32.85%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좀 밀렸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보면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나 점점 우상향 곡선 가나 했는데 수요일부터 조금씩 보이더니 어제 쭉 꺾이고 오늘도 꺾였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은 또 다른 양봉 캔들이냐 또 다른 음봉 캔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TCC 스틸과 같은 종목들 사실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이제 매출 면에서도 안정성 좀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5%대 6%대 가지고 있는 중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거의 비슷하게 동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TCC 스틸은 다시 한번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TCC 스틸은 지금 우리가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저점에서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저점을 잡는다. 뭐 지금 철강 관련한 종목들을 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국내 시장 안에서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3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은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자동차 셋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20, 30년 동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소재단 그리고 제조하는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TCC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도 아니고요.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대형주는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있는 중형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2022년도 매출이 6,8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 한 6% 정도, 그리고 과거에 2021년도에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4.7% 정도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지금 유보율 자체가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양호한 재무 수준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재무적인 성장성이 그렇게 약간 뭐 메리트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실적 면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C스틸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7만 원대 수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5만 5천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재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재공략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7만 원 수준까지 목표가를 또 높여서 보고 계시네요. 그럼 이어서 올리패스라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대로 강력하게 강세 보여줬어요. 2,940원 종가인데 올리패스가 지금 5%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고점에 대한 돌파의 여력이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제 제가 올리패스 말고도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 9월 달에 첫 출연을 했는데 시장이 좋았던 상황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네요.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올리패스를 대안적인 투자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특성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사실은 오늘 3% 가까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리패스는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7%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것에 대한 특성이 좀 잘 녹아나 있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안적인 성격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바닥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패스는 아직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4천원에 대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올리패스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패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신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장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 노란특발 링크 보내드려요. 들어가셔서 궁금증 해결해보시면 좋고요. 아까도 종목 상담 저희 노란특방에서 진행은 됐지만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벤트 정말 많습니다. 뭐 홈런 임박주도 맞추시면 정답을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파리파리 누르고 입장하시면 저희 푸짐한 선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하실 예정인데 주제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참하다라는 표현을 사실 그러니까 출연하실 때마다 지금 시장에 네.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처참한 시장 속에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은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더 심했었던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막 퍼질 때 그때 뭐 코스닥이 사이드가 걸리고 뭐 그럴 때 사실 그때도 2월달 제 기억이 2월달이었는데요. 그때 코스닥이 거의 10% 이상 밀리게 되면서 바로 V자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시고 잘 이겨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TV 방송에서 관련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 더 오늘 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방송에서 종목 하나 더 받으시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하나 더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종목, 뭐 괜찮은 종목 하나 더 챙겨가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꽉꽉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손실 회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효자 종목 원 플러스 원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참 수익률이 좋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홈런 임박주 힌트 가야겠죠. 첫 번째 힌트는 아까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힌트에서 답이 다 나왔다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탄력이 높았었던 에너지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명은 땡땡 에너지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주 제가 좀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대안적인 투자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투자로서 그리고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매를 하시면서 그 시장에 대한 눌림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주식 계좌 그리고 평가 손실이 낮아진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투자, 빠르게 수익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땡땡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땡땡 에너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맞추신 분들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종목에 대한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희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대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정학, 긴장 속 탄력적인 주가가 아주 좋아요. 차트적으로도 차트이스트 분들은 아셨겠지만 차트 잘 안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세 번째 힌트 들으면 아하, 무릎을 탁 칠 거예요. 뭐죠?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힌트에서 이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땡땡 에너지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 종목군들 안에서 왜 이렇게 시세 탄력을 좀 보여주냐면 결국에는 이런 긴장 속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안정성,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이 국내 시장 안에서 대안적인 투자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첫 번째 힌트는 대성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땡땡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는 땡땡 에너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채님은 지금 종목 상담 남겨도 되나요? 너무 늦으셨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아침 햇살님 대성에너지입니다. 잡채님도 대성에너지요. 대성할 에너지. 빅토리아님은 대서에너지 보내주셨어요. 그리마님은 대성에너지요. 대성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대성에너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이제 힌트가 좀 쉬워가지고 시청자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좀 투자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취사용 난방용 도시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3개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대성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관련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오늘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목표가 잡아드릴 거니까 그 목표가에 대로 대응하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 슈틱스타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취미의 최강자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